텍트로닉스사의 TDS3034B 4채널짜리 오실로스코프입니다. 나온지는 조금 오래됐지만 아직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구형 오실로스코프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바로 이거 플로피 디스크. 요즘에 아무도 쓰지도 않죠. 그래서 이 플로피 디스크를 USB로 변경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USB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전에 있던 플로피 디스크 모듈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USB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를 장착할 수 있고요. 이제 2001년도에 만들어진 오실로스코프인데 요거 USB를 쓸 수 있음으로 인해 최신 오실로스코프와 비슷하게 USB를 캡처해서 컴퓨터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채널 2. 채널 2 보시면 여기 테스트용 5V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USB를 장착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린트 캡처를 누르시면 여기 진행 중인 상황이 뜨고요. 이게 종료되면 이제 캡처가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 개 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 개 채널을 이렇게 해놓고 캡처를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게 좀 지금 신호 양이 많아갖고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일단은 USB로 다시 컴퓨터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를 보시면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찍은 거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PNG 파일 형식으로 스크린샷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약간 하나의 단점이라 보면은 USB가 하나의 플로피 디스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적어요. 1.3메가 정도 되는데 그러나 이거 사진이 워낙 양이 조금해서 아마 수천장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상 예전 오실로스코프를 이제 현대와 같은 이제 USB 스틱을 간편하게 캡처할 수 있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자기 이제 내 오실로스코프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